증시 수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김권진 KB증권 투자 컨텐츠 팀 부장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부장님 오늘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사실 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아, 우선은 리오프닝 관련된 미국의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.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면의 과거에 이런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세가 지금 최근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. 왜? 바로 오미크론이 다시금 퍼지면서 야 리오프닝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주가를 보면 좀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항공 주식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실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냐, 떨어지냐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아니야. 최근에 뭐 대표적인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인 이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지? 왜 올라가는 거지?라고 생각을 하지 하면 아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이거 산타클로스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? 이렇게 빨리 전염은 된다. 이건 무섭죠. 근데 전염이 돼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? 결국은 치사율입니다. 얼마나 사망률이 높아져 버리냐, 얼마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이냐라는 데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오미크론의 사망자는 없습니다. 이 말은 중증으로보다는 경증으로 해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? 사실 그렇게 되면 감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 그동안에는 야 이거 언제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아직은 가장 많은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이 델타 변이를 다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.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가격 메리트에 대한 측면이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리바운딩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부자님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진에어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? 진에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 계속해서 좀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걸 보신다면 진에어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. 즉, 전 세계에서 사실은 코로나19 때 지금 항공주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진에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적자 지속 2019년, 2020년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부장님 보시기에는 항공주 중에서는 진에어보다는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아, 네, 그렇습니다. 뭐 대한항공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시작 포인트가 이렇습니다. 뭐 역대 최대 수준의 이런 영업이익이 당분간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여객에 대한 이런 이 모습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. 물론 여전히 아직은 미중 노선에 좀 국한이 되어 있지만 점점 비관광 승객이나 이런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화물에만 의존하는 해운사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 2022년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
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이런 컨센서스 조금씩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얘기. 그리고 그동안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여겨졌던 유가에 대한 모습이 최근에 조금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. 뭐 실제 수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66불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항공주들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